녹색이니? 녹색이야. 아니? 흑흰 낀 금강조. 아까 정품 까까. 야비 다 못 써. 그래서 제가 루이시죠. 벨다인데요. 비타 비타 비타. 업무 보초의 세력 개 높게 났네. 초기 체력 돈만 낮게 났으면 얼마 잡겠다. 힘도 얻고 유물도 얻고. 와우. 힘이 느껴지나? 열장 판도라. 환살 대단원. 폭주 공포 작도 유형. 원의 검날. 무검 저거는 냅다 치우고 나머지는 잘 떴네.
근데 무한의 검날 지우는 것도 약간 고개나 빨리 찾아야겠다. 괜찮은 전략. 영체화. 오션 안 먹은? 기록서. 무한의 검날로 나온 단도가 강화 처먹어서 진짜 개꼽네. 안부사 지금 겁나 센데 엄청 쓰고 싶네. 뭐고? 아, 여섯 장이지. 깜빡했네. 이제 간다, 응아니야. 아이, 되는 게 없네, 씨. 진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부적. 아, 저놈의 정밀 나오는 거 다 걸렀는데 결국에 기어이 내 덱에 들어오네. 얼탱이 없다. 고통 변화할 걸. 깜빡했네. 고통 변화하는 게 제일 좋았을 것 같다.
과연 999원으로 돌아올 것인가? 에탄온 인줄. 본단원. 아, 왜 포션 나옴 오힐 손해봤잖슴. 포션 나와가지고 안 나왔으면 손해 안 보는 건데. 대금 죽사나. 라서 샘슨이 개미 털기도 할 겸 메모리를 가격이나 플러스 물량 증가시킨다니까 하트 스스디 메모리 같은 거 조금만 좀 거 하면 가격 쭉쭉 내려갈 듯 키키키에. 오 기다렸다가 3개다. 아니 이렇게 잡힐 것 같으면은 쓸걸 그랬네. 만살 나 다음 턴에나 쓸 줄 알고 안 썼는데 씨. 아이 쓰레기 진짜 쓰레기 게임 쓰레기. 만살 대단원. 인간의 경기는 예측하는 게 아니다. 스저슬 아이언 클래스 사일런스 디펙터 위치. 예측할 수 없는 것 슬더스 들어오다. 귀엽지 않나? 아니다. 악몽 영체화자. 땡. 아 진짜 개빡치네 이거 쓰레기 게임. 아니 어제도 이러더만. 미쳤나 게임 진짜. 아니 유물 왜 한 개밖에 안 줘? 아이. 유물이 나오는 유물을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진짜 쓰레기 게임. 쓸데없는 짓 하다가 맞았네. 하지만 게임은 원래 쓸데없는 짓이다. 강사에서 나왔으면 열쇠 먹어서 괜찮은.
종에서 나온 게 망한 거임. 야비 플러스면 먹었을 것 같은데. 아, 먹자. 아, 저 보쇼. 광기? 방선? 에서 나온 삽에서 나온 작은 상자 사스텍에서 나온 마트료시카에서 나온 캐르벨 먹으면 개빡치나요? 고티 가능. 고티죠. 이거 이광기 이벤트인가요? 고구마 튀김 고튀죠. 비타이저 쓸 만큼 다 썼잖아. 와우. 고개 되게 애매하네. 아, 내 똥겜 진짜 짜증난다. 엔드클랩. 반사신경 방어해야 되는데 납치를 할 시간이 어딨냐. 그런 유익한 행동을 할 시간은 없어. 와우. 전경기. 뭐 쓰잘데기 없는 거 주는. 얘는 아주 똑같았어. 삽질로 이미 손해를 봤는데. 아니, 삽을 먹은 걸로 이미 손해를 봤는데 왜 손해를 더 키우려 그래요. 205. 양로 발돌림. 아, 발돌림 고민되네. 형상 쓰고 그냥
게임 끝낼 수 있으면 말놀림 안 넣는 게 맞고, 평상 쓰더라도 킬이 안 날 것 같으면 말놀림을 쓰는 게 맞고. 방어할 거 왜 이렇게 많냐? 정밀 전해자고요. 알. 사고로 정밀을 잃는다는 것은 인성 하나 떴으면 깔끔했을 거 아니야. 포션 떴어. 삥삥아. 야오. 영상에다가 광기 넣고 이 계적해 할까? 폭주 광기 악몽하려면은 5장 필요하니까 생존자를 못 쓰네. 됐다. 마 달팽아, 나의 든든한 영체화를 할까?
든든 그 자식. 못 막을 뻔해. 내 영체화 맛을 조금만 먹어라. 얘 좀 살려놔야겠는데. 아, 안 도와줬네. 향컨 해야 된. 저 녀석을 죽여두지 마라. 별팽이 아무것도 아니네. 오드네 오드. 알아서 죽어 임마. 너에겐 죽음도 사치다. 대로 저렇게만 잡히면 엄청 세네. 분의 1. 굿. 아, 나 잉크병 까먹었다. 내다 넌 되는 줄. 대단원 어디가냐? 여기 있던 대단원 어디가냐? 그 내가 영체화 없어도 영체화 없으면 더 센 거 아닌가? 영체와 약간 괜히 들어가 있는 느낌도 드네. 그래도 심장은 다르게 생각할 거야. 그치 심장아. 달팽이 잡았었고 향로 컨트롤 해야 되네.
근데 심장대 향컨 해야 되는 거니까 창간대네 상관없지 않나? 아이 그 심장대도 하고 창간대도 하자. 근데 저거 못 걸려 있어가지고 식중독 드났어. 3스택이다. 1, 2, 3, 4. 기본 공격이 50피에 전체 공격인 도적은 좋아하시나요? 기본 공격이 아니라 필살기입니다. 해시기에 이게 뭐지 의미지? 지우개 딱 있었네. 돈 쓸 데가 없네. 그냥 멤버십 카드라도 살걸. 유물 하나 더 있으면 기분이라도 좋지 않았을까? 악몽 영체화하고 집중까지 쓸까? 그게 맞겠네. 방어력 올리는 카드 어디 갔냐? 와, 5뎀이나 맞았어. 만살 공포 대다돈. 이제 향 커내야 되니까. 향컷만 잘하면 질 수가 없지. 질 수가 없었지만 질 수가 없다는 말을 함으로써 질 확률이 생기지 않았을까? 슈레딩거의 패배. 악몽 어디 있을지도 생각해봐야겠고. 이번 전투에서는 고동댐 들어오니까 공중제비가 되게 중요하겠지. 아까까지는 방어도 안 올려도 영차화로 다 막았지만 지금은 다 못 막어.
제비에다가 방귀 걸고 악몽 걸 것 같은데. 일단 영수원에 쓰는 게 맞고, 악몽은 뽑았고, 이제 제비 뽑아야 되니까. 제비 뽑기. 그래서 제레드 축복 쓰고 영코된 거 쓰고 이러면은 드로가 좋은 건 아닌데, 이제 광기 제비는 거의 확정으로 되겠다. 악몽은 이제 광기를 제비에 걸어야 되니까 악몽은 버리고. 여기에 광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거 버리고. 잉크병 어제같이 됐네. 폭주 광기 광기로 제비랑 고개 연코 만들어야 되는데, 쓰다 보면은 이거 뽑잖아. 일단 쓰자. 다행이다. 이러면 이렇게 하고 악몽 뽑고 악몽 제비하고 어접. 개꿀잼 드립을 들어버린 아일런트. 얼마나 재밌었으면. 토닉이 되어버린 토닉 분비점. 183. 파일런트 윈. 스름. 211 엘리트야 한 봐줬다. 알지? 강화할 카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강화만 줄창했네. 야마가 돈 많이 벌어서 기부하면 야마도네. 야마도네. 야마하도네.
아니, 얘가 유물 마이너스 1을 하고, 얘가 유물 마이너스 1을 하고. 아니다, 얘는 뿔마 0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을 했네. 소름 돋는다, 진짜.